반갑습니다. 다음에 모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뮤직뱅크에서 다른 팀도 아니고요. 믿기지가 않아요. 101을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실화냐? 라는 정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작년 한해 이분의 해였어요. 금의 환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스케치북에 스케치북이 키운 가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7년 만에 역주행을 한 존니의 주인공 윤종신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신혼여행 갔을 때 느낌이네요. 이거 달아주거든. 알로하 그러고 달아주거든요. KBS 소품실에서 제일 싼 걸로 저희가 네. 잘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묵은지 냄새가 나네요. 네. 안 주세요, 좀. 네네. 안 주세요. 아, 네. 아니 진짜 인사를 좀 제대로 좀 아, 새 인사도 같이. 그 유열 씨가 지금 하신 얘기에 제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스케치북이 나은 가수. 예. 네. 작년에. 저는 그냥 얻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본 노래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팔자에 없는 예. 뮤직뱅크 1위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101을 제치고 예예 아그 101 팬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예. 사실은 팔자가 아닌 일이 잠깐 벌어져가지고 101이 예. 독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작년에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낸 윤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